소셜라이트 16의 엑서사이즈 2 가봅시다. 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모든 문화에 있는 아이들은 acquire language, 언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합니다. 뭐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느냐? 놀이를 통해서 습득한대. 모든 문화에 있는 어린이들이니까 너희들도 포함되고 청년이도 포함되고 모두 다 포함되네. 우리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했대. 자, 우리의 가장 그들의 가장 초창기 산물은 뭐에 대한 초창기 산물이냐면은 언어와 같은 소리. 예를 들어서 cooing and babbling. cooing이라는 건막 이렇게 애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막 으쌰 정바가 흉내낸 거 아니고 하여튼 이러한 소리, 그 다음에 babbling이 오마리아. 자, 이러한 언어와 같은 소리들의 생산이 생산과 그리고 first word, 첫 번째 단어들, 그러니까 처음 쓰게 되는 단어들이 항상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playful하니까 놀면서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쿠잉을 그냥 구구 해석에는 뭐라고 나와 있니? 그래, 구구 소리. 그냥 옹알이라고 하면 되는데 뒤에 베블링도 옹알이라는 단어다 보니까 겹쳐갖고 그리고 구구하는 소리 아까처럼 막 빠빠빠빠 이런 소리 내고 이런 옹알이 하는 이런 언어와 같은 소리들의 생산 그리고 첫 번째 말이 처음 하는 말들이 항상 놀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은 플레이풀리 장난치듯이 리얼스 연습합니다. 더 복잡한 언어 구조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in monologue, when alone, 혼자 있을 때는 뭘로 연습을 하느냐? 모놀로그니까 독백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면서 더 복잡한 언어적인 구조도 연습하고 혼자 있을 때는 독백의 형태로 연습을 한대. 하지만 물론 그들의 언어 놀이는 이제 influenced by 뭐뭐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의 영향을 받느냐?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아들은 점차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들의 옹알이를 뭘로 제한하느냐? phonemes of their native language로 제한합니다. 요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음소로 제한한대. 근데 어떠한 음소로 제한하느냐? 그들의 모국어의 음소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옹알이를 해도 아무 단어나 옹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막마마막빠빠막 이런 식으로 옹알이를 한다니. 그럼 왜마마 하면서 옹알이라고 빠빠 하면서 옹알이를 하냐면은 그 엄마나 아빠라는 그 모국어의 음소처럼 옹알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지금 그들의 옹알이를 모국어의 음소로 제한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럼 여기서 모국어의 음소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뭐와 연결되는 거냐? 뭐? 바로 이 문화와 연결되는 거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옹알이를 마마 빠빠 막 이러면서 옹알이를 하는 거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로로 이 했겠지. 헬로 헬로 하이 하이 파파 데디 데디 마마 이런 식으로 옹알이를 했겠지. And 그리고 나중에는 play with the word and the grammatically construction of that language. 자, 노는데 뭐를 가지고 노느냐? 단어들과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노는데 뭐에? 그 언어에. 그 모국어라는 언어에. 자, children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또한 engage in 참여합니다. 어디에 참여하느냐? constructive play에 참여합니다. 뭐 건설놀이. 건설놀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데 그막 블락 같은 거 있지? 그런 블락놀이에 참여를 합니다.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exercising 연습을 하는데 뭘 연습하느냐? Crucial human skill 중요한 인간의 기술을 연습합니다. 뭐하는 기술이냐면은 building things 무엇인가를 만드는 중요한 인간의 기술을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레고 같은 거, 블락 같은 거 싸우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중요한 기술을 연습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 자식 나면은 레고 사줘. 졸라 비싸. 자,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레고를 가지고도 서로 다 각기 다른 완성품이 나오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디펜도 뭐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들이 세상을 그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대. 어디에서?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변에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블럭 작품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주변에서 보는 것들 이걸 나타내주는 게 또 뭐랑 연결된다라고 봐야겠어? 이게 바로 또 문화인 거지. 그들이 주변에 있는 뭐를 보느냐 이것도 역시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children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놉니다. 어떻게 노느냐? 방식으로 놉니다. 어떤 방식? 이러한 방식. exercise, 운동하더라고 해석 안 했어. 계속해서 연습하더라고 해석하고 있어. 뭘 연습하는 방식으로 노냐면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 뭐에? 상상력이라는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리즈닝 추론 이러한 정신적인 능력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놉니다. 하지만 the scene 장면들은 어떤 장면들이냐? 그들이 상상하는 장면들 그리고 생각들 그들이 연습하는 생각들 어디에서 이러한 놀이에서 그들이 연습하는 생각들은 derive from 뭐뭐로부터 나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뭐로부터? 문화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뭐 언어나 무슨 뭐 불량 놀이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로 영향을 받는다.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4번 문장 삽입. 자, 중요 부분. 버시라는 연결은 그들의 언어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표현이 좀 길게 풀어져 있는 글이 이거지. 그들이 만드는 것은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이 보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문화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글이지. 인천 영어는 한 지문 또 가보도록 하자고.